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르세 선생님입니다. 이 여름을 힘들게 보내야 하는 고3 N수 수험생 여러분들께 선생님이 얼마 전에 했었던 부산 입시 설명회의 내용 중에 일부를 꼭 얘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제는요. 이과생들은 좀 괴롭겠지만 진인사대천명인데 어떤 것이 진인사대천명인지 사진 3장으로 딱 보여주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딴 김현우 선수인데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결승 때 눈이 안 보였다. 정신력으로 했다. 나보다 땀을 더 흘린 선수가 있다면 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 라고 얘기했어. 또 하나 볼까요? 자,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딴 이상화 선수인데, 동양인들은 주로 쇼트트랙에서 강해. 스피드 스케이팅은 말근육이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주로 흑인들이 강한 그런 종목인데 거기서 금메달을 딴 이상화 선수가 공항에서 경기를 하러 출발하기 전에 이런 말을 적었다고 하네. 자, 하늘은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니까 하늘을 한번 믿어봐야지 라고 얘기했대. 그다음.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볼까?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은 순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이런 순간이 오면 가슴 속에서 뭔가가 말을 걸어온다. 이 정도면 됐어. 다음에 하지. 충분해. 라는 속삭임이 들린다. 이런 유혹에 문득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하면 안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물을 끓이는 것은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 이 순간을 넘어서야 그 다음 문이 열린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수 있다. 라고 어떤 선수가 썼냐 하면 보여주세요. 김연아 선수야. 요렇게 세 장이 선생님이 여러분께 보고 보여주고 싶은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주제인데 고통스러울 거야. 남은 시간이요. 순간순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 오늘 하루는 정말 못하겠다. 오늘은 정말 못 일어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은 순간이 하루에 12번도 더 올지도 몰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남은 100일의 계획을 세우고 혹은 한 달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순간순간을 멋지게 살아내는 거.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버티는 거. 그 버티는 거. 그게 우리에게 남은 거야. 어떻게? 이 선수들처럼. 그래서 나할거다 했어. 나 진짜 할 만큼 했어. 그 전의 시간은? 그건 어쨌든 나한테 지나간 시간이니까 남은 115일, 약 110일여 기간을 나할수 있는 거다 했단 말이야. 아주 당당하게 수능장으로 걸어가길 바래요. 어떤 심정?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거야. 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대잖아. 나보다 땀을 한 방울이라도 더 흘린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늘은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니까 하늘을 믿으면 되지. 당당하게 수능 보러 가는 거야. 마지막 1도래요. 물을 끓이는 건. 김연아 선수처럼 순간순간의 고통을 이겨내고 참아내고 버티는 게 답이다. 그렇게 110일이 훌쩍 가고 나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꿈꾸는 수능 대박 또는 원하는 대학 합격증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고생하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